미국인들은 집값이 현재 너무 높아서 가지고 있는 돈을 이렇게 쓰고 있다라고 하네요. 미국인의 60%는 동의하지 않는 현재 이스라엘과 하마스 상태에 대한 미국의 대응 내용 함께합니다. 이것 때문에 세계에 금융위기가 올 수 있다는 경고가 역사학자한테 나왔는데요. 이것은 AI입니다. 폴란드 수출 계약이 해지가 될 우려가 있는 한국의 현재 무기 수출에 관한 내용입니다. 비만 치료의 효과가 뛰어난 치료제 FDA의 승인이 됐는데요. 그 이름과 내용 짚어봅니다. 여러분들 혹시 정크푸드에 대한 세금 들어보셨습니까? 정크음식 푸드세 도입하려는 나라가 있습니다. 여객기에서 비행 중에 창문 두 짝이 날아가는 사고가 있었습니다. 세계 최초의 이식 수술에 대해서 이 안구 수술 성공 여부가 이목을 끌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오늘도 뉴욕 기다리생과 함께 하실 글로벌 핫 이슈입니다. 반갑습니다. 뉴욕 기다리쌤입니다. 11월 11일 토요일입니다. 주말이기도 하고요. 11일 11일 그렇게 해서 일자가 4개인 날이기도 합니다. 한국에서는 또 여러가지 이에 대한 의미를 부여하고 또 행사, 젊은이들이 행사를 또 갖기도 하는 그런 날이기도 하죠. 우리 시청자분들께서는 이 해당이 되는 그런 이벤트의 연령층은 아니시겠지만 그래도 여러분들의 마음속에는 젊음이 있다. 그리고 우리도 젊은 사람 세대와 못지않게 마음은 늘 건강하고 또 해피하고 젊은이들 생각과 같이 살아가고 있다라는 긍정의 생각과 함께 주말을 맞이하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영상도 여러분들과 세계에 돌아가는 시사 상식 정보의 내용을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은 이자가 높아지고 있으면서 돈을 열심히 벌고는 있습니다만 그래도 이렇게 돈이 많이 부담이 될 때 그리고 이자율이 부담이 될 때 버는 게 아닌 것 같은 기분이 들 때 혹시 돈을 어떻게 쓰고 계십니까? 미국인들은 집값이 너무 높아서 돈을 이렇게 쓰고 있다라는 재미난 또 얘기가 나와 있는데요. 지난해부터 이어진 높은 금리와 물가로 집을 사려고 했었던 사람들이 이를 포기하고 대신에 인테리어 투자나 여행에 돈을 쓰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하네요. 미국의 일간 월스트리트저널은 10일 미국 현지 시간으로서 사람들이 그동안 저축한 돈을 쓸 수 있는 다른 방법을 찾고 있다라고 보도를 했습니다. 주택담보대출, 모기지의 금리가 치솟고 주택가격도 사상 최고치에 근접을 해서 집을 구매하는 것이 어렵기 때문이라는 게 이유입니다. 대신에 자신이나 가족을 위해서 돈을 쓰거나 럭셔리 여행을 가고 집을 고치는 데 돈을 쓰는 경우가 많이 늘고 있다고 합니다. 미국의 부동산 중개인 협회에 따르면 모기지 금리가 8%에 육박을 하고 평균 주택가격은 최고치를 기록을 하면서 9월 기존 주택 판매는 전년 대비 15.4%나 또 감소를 했다고 합니다. 월스트리트저널은 많은 사람이 꼬박꼬박 임대료를 내는 대신에 내 집을 마련하고 싶어는 하지만 현실에 좌절한 사람들은 이제는 생애 첫 집 구매를 몇 년씩 미루기로 결정을 했다고 전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과거에 낮은 금리로 모기지를 받았던 주택 소유자들도 이제는 달라진 현실에 자신들이 첫 집을 팔 수도 새 집을 살 수도 없어서 갇혔다라는 것을 깨닫고 있다고 덧붙이고 있습니다. 경기 침체를 예측했던 이 경제학자들은 소비가 늘어나는 현실에 당황을 하고 있다고 하네요. 자산관리회사 크리에이티브 플래닝의 최고 투자 책임자는 이렇게 얘기를 하고도 있습니다. 사람들이 휴가에 돈을 쓰고 인생을 즐기면서 좌절감을 해소하고 있다라고 진단을 하고 있습니다. 발트머라는 이 사람은 모기지를 통해서 구축할 수 있는 부동산 자산과는 달리 여행이나 인테리어에 쓰는 돈은 사라지고 다시는 돌아오지 않는다라고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동의하십니까? 우리 한국분들의 정서는 조금 덜 맞죠? 인테리어에 돈을 꼭 필요한 곳에는 쓰지만 내가 그동안에 집을 사는 대신에
조금 치장을 한다. 뭐 이런 부분은 없을 겁니다. 여행도 좀 마찬가지 아닐까 싶습니다. 정세적으로는 내가 돈을 쓸 데가 없어서 버는 돈이 너무 부담스러운 목표를 가지고 있어서 여행이나 가겠다라고 하지는 않을 텐데 미국인들은 이렇게 살고 있다라는 또 통계가 나오고 있네요. 미국인의 60%는 동의를 하지 않는 현재 이스라엘과 하마스 사태에 대한 대응 내용입니다. 미국인의 60% 이상이 이스라엘 하마스 전쟁에 대한 미국의 대응에 동의를 하지 않는다라는 여론조사가 결과로서 나왔습니다. AP통신이 시카고 대학교 여론연구센터와 2일에서 6일 현지 시간으로서 미국 성인 1239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 결과에 따르면 응답자의 63%가 바이든 대통령이 이스라엘과 하마스의 분쟁을 충분히 잘 관리하고 있지 못하고 있다라고 답을 했습니다. 자, 이것은 최근에 바이든 대통령의 전반적인 국정 수행을 부정적인 것으로 평가하는 비율 60%를 조금 웃도는 수준이라고 미국의 팍스뉴스는 전하고 있습니다. 응답자의 대부분은 이스라엘을 미국과 이해관계를 공유하는 동맹국이라고 봤지만 최근에 이스라엘이 가자지구에서 벌이고 있는 반격의 강도가 적절한지를 두고는 의견이 갈리고 있다는 겁니다. 응답자의 40%는 이스라엘의 가자지구 공격이 지나치다라고 답을 했으며 38%는 대략 적당하다라고 그 정도로 본다라고 보고 있다고 합니다. 이스라엘의 반격이 아직 충분하지 않다는 응답은 18%에 그쳤고요. 다만 전쟁의 책임이 이스라엘이 아닌 하마스에 더 크게 있다는 생각에는 응답자의 과반인 66%가 의견을 같이 하고 있다고 합니다. 나 아닌 우리라는 우리 이민자들, 한국인들과는 다른 많은 사람들의 의견이 이렇게 나오고 있다는 점도 또 살면서 우리 주변에서의 미국 내에 살고 있는 사람들의 생각을 통계로서 짚어봤습니다. 경제 전문학자가 이것 때문에 세계의 금융위기가 올 수도 있다는 경고를 내놨는데요. 유명 역사학자이기도 한 사람이 또 그 얘기도 내놨습니다. 유발 하라리라는 이스라엘의 히브리 대학교 교수가 인공지능 AI 기술이 재앙과 같은 금융위기를 일으킬 가능성이 있다고 우려를 제기했습니다. 하라리 교수는 9일 영국의 일간 가디언과의 인터뷰에서 금융계는 오직 데이터만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AI에 이상적으로 적합한 분야라며 이같이 밝혔다고 합니다. 하라리 교수는 2008년 세계 금융위기가 부채담보증권 CDO처럼 극소수만 이해할 수 있고 따라서 적절하게 규제되지 않은 금융상품에 의해서 초래가 됐다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하라리 교수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거의 당연히 인간, 심지어 그 기술을 창조한 인간조차 AI의 모든 잠재적 위험성과 문제점을 예상하기가 극히 어렵다고 강조를 합니다. 그는 AI가 금융 시스템에 대해서 더 큰 통제권을 가질 뿐만이 아니라 AI만 이해할 수 있고 사람은 아무도 이해할 수 없는 새로운 금융 도구를 창조하기 시작을 한다면 어떤 일이 벌어지겠느냐라며 스스로 결정을 내릴 수 있고 스스로 새로운 아이디어를 만들어내며 스스로 학습하고 개발할 수 있는 최초의 기술이기 때문에 인류 역사상 기존의 모든 기술과 다르다라고 진단을 하고 있습니다. 또 AI와 관련해서 핵무기처럼 모두가 이해할 수 있고 위험한 단일 시나리오는 없다면서 매우 많은 수의 위험한 시나리오가 있다라고 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개별 시나리오의 각각의 가능성은 상대적으로 작지만 합하면 인류 문명의 생존을 해칠 수 있는 위협이 된다라고 말을 하고 있네요. 또한 AI의 안전과 관련해서는 특정한 법 규제 조항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AI 기술을 잘 알아서 새로운 기술 혁신에서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는 규제 기관의 설립에 초점을 맞추어야 한다라고 강조를 했습니다. 여러분들 좀 말들이 다 어렵지 않습니까? 저도 어렵습니다. 그런데 단순하게 생각을 하면 금융권에 관해서 예측과 현재의 위치 또 현재의 판단을 하는 것은 대부분 데이터를 가지고 생각을 하고 접목을 하고 예측을 하는데
그것에 대한 통계와 모든 컴퓨터화해서 데이터화를 맞추는 것은 인간보다는 AI가 상상할 수 없는 기능과 수준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AI 때문에 세계 금융 위기가 도래할 수 있다. 라는 경고를 내놓고 있다는 겁니다. 그것을 경제학자들도 내놓고 있지만 역사학자가 기존의 역사의 흐름으로 봤을 때는 그렇게 될 가능성이 있다라는 점입니다. 조금은 관심을 가져둘 만한 그런 내용이라 싶습니다. 폴란드의 한국에 무기 수출은 정말 많은 효과와 또 그에 대한 긍정적인 피드백 그리고 앞으로의 전망에 대해서 상당히 좋은 분위기를 가져오고 있죠. 그런데 이 폴란드의 수출에 있어서 해지가 될 우려가 있는 지금 한국의 무기 수출 현황이라는 내용입니다. 폴란드가 정권을 교체하는 그 수순에 들어가면서 한국의 무기 수출 계약에 대해서도 무산하겠다는 그런 분위기의 우려가 나오고 있다는 겁니다. 8일 파이낸스 타임즈에 따르면 폴란드의 현 집권당인 법과 정의당은 긴급 지출을 위한 특별 예산을 편성해서 한국 무기 구입 자금을 조달했습니다. 그러나 지난달 총선에서 과반을 차지한 야권 연합은 이 특별 예산의 편성을 비판해왔다고 합니다. 이전부터 폴란드 내에서 무기 체계에 대한 한국의 의존도가 높아지는 것을 경계해 온 데다가 정권 교체 수순에 돌입을 하면서 한국 내에서는 진행 중인 무기 수출 계약이 무산이 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는 겁니다. 한국은 지난해 폴란드와 총 124억 달러, 약 16조 2천억 원 상당의 무기 수출 제1차 계약을 체결을 했습니다. 한 달 뒤에 서명을 한 1차 이행 계약에는 한국 항공우주산업 카이저 KAI입니다. 이것도 알아두시면 좋습니다. 아주 앞으로는 자주 등장할 단어이죠. 그리고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현대 로뎀 등이 각각 폴란드의 FA-50경 공격기 K9 자주포, 천무, 다연장 로켓, K2 흑표 전차 등 124억 달러 규모의 무기를 공급하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업체들은 1차 계약을 체결하고 난 뒤 나머지 물량에 대해서는 올해 상반기까지 2차 계약을 맺어서 속도감 있게 계약을 매듭짓자는 계획이었으나 국책은행인 한국수출입은행은 금융지원의 여부가 정해지지 않으면서 2차 계약 이행이 좀처럼 속도를 내지 못한 데다가 폴란드의 국내 정치 변수까지 생긴 겁니다. 관련해서 야당인 폴란드 2050의 미아우 코보스코 부대표는 차기 정부가 구속력 있는 계약을 취소하고 카라칼 헬리콥터 같은 사태를 반복하지 않을 것이며 비밀 조항 등에 대해서는 면밀히 검토하겠다라고 전한 바가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서 이 정치의 정권이 교체가 되면서 기존에 계약했던 것마저 다 무산이 될 수도 있는 그 분위기가 있다는 점도 여러 영상들을 통해서 지금 굉장히 흥미있고 익사이딩한 상황에서 나온 아주 참울한 우울한 소식도 일단은 짚어봤습니다. 비만 치료에 효과가 뛰어난 치료제가 있습니다. 그것이 이제 FDA 승인을 받은 얘기인데요. 미국의 식품의약국 FDA의 현존 비만 치료제 중에서 체중 감량 효과가 가장 뛰어나다고 알려진 미국의 제약사 일라이 릴리의 잽바운드를 승인했습니다. 먼저 미국에서 승인이 되면서 신드롬을 일으킨 덴마크 제약사 노보노디스크의 위고비와 치열한 경쟁이 예상이 된다고 합니다. FDA는 8일 일라이 릴리의 주사형 당뇨병 치료제인 마운자로 성분명은 티르제 파티드라고 하는데요. 그것을 비만 치료제 용도로 승인한다고 밝혔습니다. 앞서서 일라이 릴리는 마운자로를 임상시험한 결과 비만 치료에도 효과가 나타나자 사용 승인을 신청했습니다. 일라이 릴리는 비만 치료제 상표명을 잽바운드로 정해서 출시한 예정이고요. 잽바운드는 임상시험에서 위고비보다 높은 체중 감량 효과를 보여서 FDA의 승인 전부터 관심을 모였다고 합니다. 일라이 릴리가 공개한 임상시험 결과에 따르면 잽바운드는 비만 환자가 매주 1회 72주간 투여를 하면 체중이 평균 20% 이상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합니다. FDA는 앞서서 노버노디스크의 당뇨병 치료제 오젬픽 성분명은 세마글루타이드와 비만 치료제 위고비를 각각 2017년과 2021년에 승인을 했고요. 위고비는 비만 환자가 매주 1회 68주간 주사를 맞으면 평균 15%의 체중 감량 효과가 있다라고 알려졌다고 합니다. 기존의 6% 감량에 그친 비만 치료제 효과를 획기적으로 개선해서 미국에서는 품귀현상을 빚고 있다고 합니다. 한국에서는 지난 4월 식품의약품안전처의 수입 판매 허가를 받아서 한국 내에 유통도 멀지 않은 상태라고 합니다. 미국에서 제트바운드의 한 달치의 정가는 약 $1,060, 한화로는 139만원으로서 위고비 $1,350보다 약 20%가 낮다고 합니다. 같은 날 영국의 의약품 규제 당국도 제트바운드를 승인했다라고 밝히고 있는데요. 이름 하나 알아두시죠. 제트바운드. 자, 원래는 당뇨병 치료제로서 나왔는데 비만 치료제로서 그 효과가 입증이 되고 20%의 효과가 나타난다라는 이 제트바운드라는 또 약품에 대해서도 짚어봤습니다. 정크 음식 푸드세 들어보셨습니까? 정크 음식 푸드세. 그것을 도입하려고 하는 나라가 있어서 상당히 지금 주목이 되고 있는데요. 남미의 콜롬비아가 너무 짜거나 달게 만들어서 비만 등을 유발하는 정크푸드의 건강세를 도입했다고 합니다. 10일 콜롬비아 보건사회보호부는 이 소셜미디어와 광보 등을 종합하면 콜롬비아에서는 이달부터 인공향료나 색소, 감미료 등 첨가제를 포함한 초가공식품, 울트라 프로세스드 푸드와 소금, 설탕 또는 포화지방 함량이 높은 식품에 대해서 10%의 건강세가 매겨졌다고 합니다. 감자칩 등 튀겨서 만드는 스낵을 비롯해서 비스켓, 탄산음료, 즉석식품, 초콜릿, 잼, 시리얼, 가공육, 케이크 등도 과세 목록에 포함이 됐다고 합니다. 자, 이것은 수년간의 논의 끝에 도입한 이른바 정크푸드법에 따른 조처라고 합니다. 콜롬비아 보건부는 과세율을 점진적으로 인상해서 2025년에는 20%까지 끌어올린다라는 방침이라고 하네요. 세제 개편을 이끈 구스타포 페트로 콜롬비아 대통령은 자신의 소셜미디어에 국가 예산을 위한 게 아니라 국민들의 보다 더 건강한 음식을 선택할 수 있게 하려는 것이다 라고 썼네요. 콜롬비아 정부의 이번 조처에 관련해서 전문가를 중심으로 아주 획기적인 제도라는 평가가 나온다고 합니다. 세계 평균 13%를 크게 웃돌고 있는 18세 이상의 비만율 22% 역시 습관 개선의 당위성으로 인식이 되고 있다고 현지 일간지 LTM4는 보도했다고 합니다. 다만 물가 상승 우려나 빈곤층의 경제적 부담을 가중시킨다는 이유로 반대하는 목소리가 여전하고 그간의 법안 발효를 강력히 반대한 식품업계의 반발이 이어질 것으로 관측이 된다라는 내용도 있기는 합니다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크푸드세 10% 우리 미국이나 한국이나 필요할까요? 여객기에서 비행 중에 창문 두 짝이 날아가는 사고가 있었습니다. 영국의 한 여객기에서 비행 중에 창문이 날아가는 사고가 발생을 해서 이륙 36분 만에 휘황하는 사건이 발생을 했습니다. 지난 9일 CNN에 따르면 지난달 4일 영국 런던 스탠스테드 공항에서 출발을 해서 미국 플로리다주 올랜도 공항으로 도착할 예정이었던 여객기의 창문 4개가 손상이 되고 이 중 2개가 비행 중에 완전히 분리되는 사고가 발생을 한 겁니다. 그러니 바깥에서 어마어마한 차가운 바람이 들어온 거죠. 기내가 평소보다 시끄럽고 춥다고 느낀 화물 관리 직원이 상황을 살피던 중 바람에 펄럭이는 창문 접합 부분을 발견하며 문제를 인지했다고 합니다. 직원은 곧바로 기장과 승무원에게 해당 사실을 보고하고 이후에 엔지니어가 창문을 점검한 끝에 더 이상 비행할 수 없다고 판단해 휴양을 결정했다고 합니다. 당시 여객기는 최소 14,000피트, 약 4,267미터까지 고도를 높인 상태였고요. 기내에는 승객 9명, 승무원 11명이 탑승 중이었던 것으로서 별다른 인명피해는 없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영국 항공사고조사국은 전날 여객기 내에서 4시간에서 5시간가량 촬영 행사가 진행됐다며 이때 사용된 고출력 조명과 그로 인한 열기에 창문이 왜곡이 돼서 손상된 것으로 보인다 라면서 사고 원인을 설명하고 있네요. 자, 이어서 창문이 만약 더 높은 기압차에서 파손이 됐다면 아주 심각한 결과를 초래했을 것이라며 촬영 행사에서 사용된 조명의 특성과 향후 이러한 위험을 관리할 방법을 찾아내기 위해서 계속 조사할 것이다 라고 밝혔습니다. 살다가 이런 얘기는 처음 들어보네요. 그쵸? 비행기의 창문이 모조리 빠져서 날아가 버렸다. 세계 최초의 안구 이식 수술을 지금 성공 여부에 대해서 아주 큰 이목을 끌고 있다고 하는데요. 미국의 의료진이 세계 최초로 안구 이식 수술을 시행해서 성공 여부에 이목이 쏠린다라면서 보통 시력 회복을 위해서 눈 앞쪽의 투명 조직인 각막을 이식을 하는데 안구와 시신경을 포함하는 이 눈 전체를 이식하는 것은 이번이 세계 최초라고 합니다. 미국의 뉴욕대 즉 NYU 랑곤 헬스 의료진은 지난 5월 미국인 남성 에런 제임스 46살에게 세계 최초로 안구 이식 수술을 시행했다라고 전날 발표했습니다. 전력선 회사에서 근무하던 제임스는 재작년 6월 고압 송전선에 얼굴을 맞아서 왼쪽 눈을 적출하고 왼팔을 잃었으며 코와 입술의 형태를 잃는 등 안면에 광범위한 상처를 입었다고 합니다. 뉴욕대의 의료진은 제임스의 안면을 재건하는 이식과 더불어서 안구까지 이식하는 이중 이식을 실시하기로 하고 제임스를 이식 대기자 명단에 올렸다고 합니다. 의료진은 3개월 후에 30대 남성의 기증자를 찾아서 21시간에 걸친 대수술을 시행했고요. 수술팀은 기증된 시신경을 제임스의 시신경과 접합하면서 신경 복구를 촉진을 위해서 기증자에게서 나온 특수한 줄기세포를 주입했다고 합니다. 의료진은 제임스가 수술 후 5개월이 지난 현재까지 건강을 잘 회복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일부 전문가들은 이식된 안구가 건포도처럼 오그라들 것이라는 것을 전망했으나 제임스의 왼쪽 눈은 내액이 충분한 상태로 유지되고 있다고 합니다. 의료진은 혈류가 양호하고 거부 반응에 징후가 없다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식받은 안구로서 사물을 정상적으로 볼 수 있는 것인지 있을 것인지는 아직은 미지수라고 합니다. 수술을 집도한 에두아르도 로드리게스 박사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는 시력을 회복할 것이라고 주장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내 생각에는 우리가 한 걸음 더 다가갔다는 것에는 의심의 여지가 없습니다. 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제임스는 눈꺼풀을 들어 올릴 때 코 주변에서 감각을 느끼고 있으며 눈 주변의 근육도 미세하게 움직인다고 합니다. NYU 이 뉴욕대의 안과가 테스트한 결과 제임스의 시신경은 치유되지 않은 상태이지만 눈에 빛을 비추면 뇌 신호가 잡히고 있다고 하네요. 성공했으면 좋겠습니다. 뭐 이 남성을 위해서 인생의 아주 큰 전화위복이 될 수 있고 우울증과 부정을 생각하는 그런 시기가 될 수도 있겠죠. 지금 이 정도의 상태의 건강을 가지고 있다면요. 성공을 하고 그 외에 또 다른 발전이 계속돼서 나아가면서 이 안구이식의 성공이 또 다른 의료계의 혁신이 되기를 기대해 봅니다. 자, 주말 시간 제가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함께 하시는 동안 여러분들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왜요? 네, 끝까지 들어주시느라고요. 자, 멋진 주말 시간 되시고요. 건강하시고 추억이 가득하시고 환절기 감기도 조심하시는 우리 시청자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다음 시간에 또 찾아뵙겠습니다. 뉴욕 기다리 쌤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